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파도가 그래도 꽤 높았는데요. 그래도 지금 파도가 많이 잔잔해졌습니다. 자, 오늘 장사항에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이틀 반짝하고 추웠는데요. 지금은 많이 풀렸고요. 바람도 좀 잔잔한 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서부터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이라 갖고요. 안녕하세요. 고기 좀 나왔어요? 아, 고기가 안 나왔다고 그러시네요. 대상 어종을, 어떤 어종을 삼으셨는지 모르겠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들이 쭉 계시네요. 자, 여기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비가 대부분 학꽁치 채비를 하셨습니다. 학꽁치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자, 여기 방파제에는 집이 한 채 지어져 있네요. 자, 못 보던 집인데요. 금세 집을 지어 놓았습니다. 완전히, 아우, 탄탄해 보입니다. 자, 엄청 커 보이는데요. 원투 낚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텐트를 치는 것 같아요. 네, 찌 낚시 하시는 분들은 잠깐 하고 철수를 하시는데, 원투 낚시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텐트를 쳐놓고 아주 숙식을 해결하면서 낚시들을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낚시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는데요. 고기가 지금 시간에는 올라오지 않고 있네요. 피딩 타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고기들은 밑밥을 던져놓고 살피고 계시는데요. 고기들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입질이 없어서 그렇지.
아, 예. 여기 한 마리 올라오는 모양입니다. 어우, 뭐야? 황어인가? 황어 같습니다. 황어. 아, 예. 황어입니다. 아, 삼치인가? 삼치 같아 보이기도 하고 길쭉하네요. 오, 삼치가 올랐습니다. 예. 자, 찌낚시 삼치가 올라왔네요. 자, 이쪽에서는 각도가 안 나오니까 이쪽을 보자. 아, 예, 황어인가 봅니다. 황어. 망생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날씨도 좋고요. 파도도 잔잔하고 바람도 많이 안 붑니다. 그래서 낚시하기 아주 좋은 조건 같은데요. 입질이 없다는 게 문제이기는 합니다. 장사항에는 입질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동명항에는 문이 열렸다고 하니까 동명항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사항에는 시간을 잘못 맞춰갖고 왔는지요. 입질이 없습니다. 지금 한 1시쯤 됐습니다. 예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파도가 그래도 꽤 높았는데요. 그래도 지금 파도가 많이 잔잔해졌습니다. 자, 오늘 장사항에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이틀 반짝하고 추웠는데요. 지금은 많이 풀렸고요. 바람도 좀 잔잔한 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서부터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에 갔고요. 안녕하세요. 고기 좀 나왔어요? 아, 고기가 안 나왔다고 그러시네요. 대상 어종을, 어떤 어종을 삼으셨는지 모르겠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들이 쭉 계시네요. 자, 여기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비가 대부분 학꽁치 채비를 하셨습니다. 학꽁치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자, 여기 방파제에는 집이 한 채 지어져 있네요. 자, 못 보던 집인데요. 금세 집을 지어 놓았습니다. 완전히, 아우, 탄탄해 보입니다. 자, 엄청 커 보이는데요. 원투 낚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텐트를 치는 것 같아요. 네, 찌 낚시 하시는 분들은 잠깐 하고 철수를 하시는데, 원투 낚시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텐트를 쳐놓고 아주 숙식을 해결하면서 낚시들을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낚시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는데요. 고기가 지금 시간에는 올라오지 않고 있네요. 피딩 타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고기들은 밑밥을 던져놓고 살피고 계시는데요. 고기들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입질이 없어서 그렇지.
아, 예, 여기 한 마리 올라오는 모양입니다. 어우, 뭐야? 황어인가? 황어 같습니다, 황어. 아, 예. 황어입니다. 아, 삼치인가? 삼치 같아 보이기도 하고, 길쭉하네요. 오, 삼치가 올랐습니다. 예. 자, 찌낚시 삼치가 올라왔네요. 자, 이쪽에서는 각도가 안 나오니까 이쪽을 보자. 아, 예, 황어인가 봅니다. 황어 망생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날씨도 좋고요. 파도도 잔잔하고 바람도 많이 안 붑니다. 그래서 낚시하기 아주 좋은 조건 같은데요. 입질이 없다는 게 문제이기는 합니다. 장사항에는 입질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동명항에는 문이 열렸다고 하니까 동명항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사항에는 시간을 잘못 맞춰 갖고 왔는지요. 입질이 없습니다. 지금 한 1시쯤 됐습니다. 예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